장수는 굵은 지퍼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기고 혁명의 형도적 역량으로 탄생하여 우리 조국과 인민을 만년대계의 줄기찬 성공과 번영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한 환희를 더해주며 당창군 79돌 경추 공연이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영도 따라 우리 사상, 우리 위업의 불패성과 양양한 전도를 힘있게 과시하며 전면적 부흥 발전회로의 역사적 진군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는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은 세계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를 성공적으로 견인하며 우리 조국과 인민을 곧바른 승리의 한 길로 억세게 이끌어온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영웅적 투쟁 행로를 경건히 안아보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절대적 권위와 혁명위업의 필승불피의 상징물로 거연한 우리 당 핵심 골간 육성의 원정장에는 창당의 이념과 정신을 선결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계승하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위와 영예, 영웅성을 만방에 과시해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업적에 대한 숭관 경의심이 차넘치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주체혁명사에 탁기할 승리의 기적들과 거창한 전변들을 끊임없이 수놓으며 국가 부흥의 새로운 발전 국면을 확신성 있게 열어나가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탁월한 명도 밑에 이 땅 위에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엄 높은 강국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에 도착하셨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전체의 참가자들은 탁월한 혁명 사상과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로 세계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당의 부르의 존엄과 영광을 찬연히 빛내이시며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전기를 강령히 펼쳐가시는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당 창건일을 맞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무력기관 일꾼들, 총 중앙기관과 시안의 당일꾼들, 중앙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국가 수반의 개인 초청 손님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동지를 비롯한 대사관의 주요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공연 성과에 만족을 표시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감례를 보내시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기승, 걸출한 영도, 뜨거운 사랑으로 영광스러운 김종은 시대를 우리 당 강화 발전의 최전성기로 뛰어 나가기 위한 성업에 무한히 충실할 불같은 맹세를 울렁찬 환호에 담았습니다. 노동당 창건 79대 경축 공연은 창건도 위대하고 발전의 전 역사도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존엄과 더불어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려는 전인민적 사상 감동을 승화시켜주며 어머니 당의 탄생일을 의의 깊게 장식했습니다. 이날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79대 경축 연회가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록지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천만년 미래를 담보하는 강유력한 보류로 솟아오른 흉령의 성지에서 79성상의 집권사를 아로새기는 의의 깊은 날을 맞이한 참가자들의 격정과 환희가 연회장에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에는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원, 연구사들이 초대됐습니다. 국가수반의 개인 초청 손님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동지를 비롯한 대사관의 주요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당 역사에 또 한 돌기 빛나는 연륜이 새겨지는 뜻깊은 밤을 경축하는 연회장은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는 다함없는 경호의 마음들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차제분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심오한 사상 리론 활동과 탁월한 용도 실천으로 우리 당의 순결한 계승과 강화 발전, 우리 국가의 풍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세계적 견역의 용전기를 펼쳐나가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 동지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빛나는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로 위대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김종은 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하하여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우리 인민을 위하여 잔을 들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조선노동당 창건 79대 경축 행사는 창당의 이념과 정신을 자기 존재와 발전의 강력한 기반으로 하여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끊임없이 강화 발전하는 우리 당의 부패의 위력과 강경한 기상을 뚜렷이 과시하고 위대한 당 중앙의 향도 따라 부흥 강국의 새 시대를 신심 드높이 줄기차게 열어나갈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하여 준 의의 깊은 계기로 우리 당 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것입니다.